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원면 밥동리에 있는 면적 30평에서 357평, 매매가 600만원에서 2900만원까지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2차선에 접한 위아래 두 다랭이의 밭이 오늘의 소개 토지인데요. 언뜻 보시기에는 두 필지로 되어 있고 면적도 꽤 넓어 보이시죠? 실제로는 네 필지의 지목 답에 매매 면적은 714평이고요. 네 필지의 답 사이로 폐쇄된 도로 부지가 약 300여 평 끼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트 1, 2, 3, 4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 네 필지 총면적 714평의 토지가 한 몫에 9천만원으로 팔렸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왠지 한 몫에 팔기는 어렵겠다 싶어 네 필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나름 장점을 어필하여 각계 전투로 처리해볼까 합니다. 1번 토지는 30평에 평당 20만원으로 600만원이고요. 2번 토지는 132평에 평당 20만원으로 2600만원이고요. 3번 토지는 195평에 평당 15만원으로 2900만원이고요. 4번 토지는 357평에 평당 8만원으로 2900만원인데요. 하나씩 장점을 어필해 볼게요. 뭐 이따위로 생긴 토지를 팔려고 하느냐, 그냥 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1번 토지 바로 아래가 폐쇄된 도로부지거든요. 물론 건축행위는 어렵겠지만 1번 토지를 소유하면 100여 평 넘는 도로용지를 덤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향후 불화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폐쇄된 도로에 접해 있죠. 2번 토지를 소유하시면 덤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가 약 200여 평 정도 되고 또한 불화의 기회가 주어질 텐데요. 2번 토지엔 26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소유하시면 약 300여 평의 토지를 덤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3번 토지는 2차로에 접한 무난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니까 38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겠네요. 토지가 윗다랭이와 아랫다랭이에 2단으로 걸쳐 있는 거고요. 2차로에 접한 토지가 평당 15만원이면 우선 가격이 싼 겁니다. 네 필지 중에 가장 어필할 게 없는 토지이긴 한데요. 지목이 하천인데다가 장점일런지 아님 치명적인 단점일런지 모르겠지만 물이 스미는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꾸라지나 개구리 등 양어의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어필할 게 없어서 평당가 8만원이네요. 여기는 충주시 노원면 법동리이고요. 노원면 소지지까지는 10분, 충주 도심까지는 3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1번 30평은 17-4번지, 2번 132평은 17-3번지, 3번 195평은 35-2번지, 4번 357평은 32번지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여기 2차선에 근접해 밭에 있는 전봇대 보이시죠? 전봇대까지는 2차선 도로에 포함된 현황 도로 부지인 겁니다. 요 부분부터 도랑의 경계까지가 3번 토지에 해당하고요. 195평의 면적이 남북방향으로 2단에 걸쳐 있는 겁니다. 여기 전봇대 뒤쪽으로부터 저쪽 전봇대 사이에 동서로 길쭉하게 132평의 2번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자풀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부터 저쪽 전봇대 앞까지 동서로 길쭉하게 30평의 1번 토지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초반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번 토지와 2번 토지 사이에 약 300여 평의 폐쇄된 도로가 끼어서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인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봇대가 있는 곳쯤이 1번 토지의 동쪽 경계인데요. 그 뒤로 자풀이 우거져 있는 곳은 다 도로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전봇대로부터 안쪽으로 하여 2차선에 접하는 부분까지는 원래 현황 2차선 도로에 속하는 살아있는 도로 부지인 겁니다. 지금 1번 토지를 통과하는 중이고요. 지금 보시는 펜스 안쪽의 밭이 132평 치고는 엄청 크죠? 2번 토지와 폐쇄도로 부지가 합쳐진 모습이라 그런 겁니다. 정확치는 않으나 여기쯤이 3번 토지의 동쪽 경계인 듯 싶고요. 서쪽의 도랑을 경계로 하여 남쪽으로는 요 아랫논의 상당 부분이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도랑 건너로 보이는 저 논이 357평의 하천인 4번 토지인데요. 지목이 그래서인지 물이 고여있는 것이 왠지 1년 내내 항상 물이 차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어서 양어장 용지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앞에 보이는 시설은 리얼농산으로 식용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비록 삐뚤빼뚤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매력쯤은 있어 보이시죠? 2차선에 접하긴 했는데 귀촌 귀농지 외 용도가 애매모호한 저렴 농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법동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현재 전과 답으로 사용 중입니다. 지형은 완전 부정형의 완경사지 모양이고요. 면적은 714평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귀촌 귀농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93,000원이고요. 평당 매매가는 126,000원이고요.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9,000만원 되겠네요. 매매 면적 외에 약 300여 평의 폐쇄된 도로를 공유지로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선에 접하였음에도 용도가 애매하긴 한데 주택 한 채 신축하고 작은 규모의 귀촌 귀농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저렴한 농지입니다. 분할 매매 가능하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